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여성에게 좋은 석류, 유방암에도 좋다. 가슴 성형하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슴 제거하면 유방암에 안 걸린다. 브레지어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 남자는 유방암 안 걸린다. 우유가 유방암의 원인이다. 유방암에 걸리면 반드시 가슴을 절제해야 한다. 이거는 OX 펜. 진짜 수술복이세요? 아, 수술복 겸 뭐 진료복이기도 하죠. 가운은 따로 하나 더 가져왔어요. 옷도 신경 쓰시고. 아이고, 그래도. 저희 인사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유사친으로 데뷔한 외과 전문의 정준우입니다. 친구들 안녕. 아니, 목소리가 되게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는 성우하죠. 오늘은 유방암에 대한 속설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이나 조기검진 또 조기치료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유방암만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관심과 좀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방암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험인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생활 패턴이 서구 스타일로 바뀌면서 더더구나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게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그런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이건 X입니다. 서양에서 일단 유방암이 많이 발생했고 환자가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서양 여성분들의 체형이 동양 여성들에 비해서 특히나 가슴이 좀 많이 발달하고 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유방암 환자 발생률을 연령대별로 계산을 해보면은 젊은 여성에서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방의 크기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유선 조직의 양이랑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 형태가 서양 여성에 비해서 지방 조직이 단지 적은 거죠. 서양 여성들은 유방이 크긴 하지만 지방 조직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못된 좀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 조직의 양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게다가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혹 같은 게 치밀 유방에서는 잘 안 발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석류, 유방암에도 좋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아닙니다. 보통 유방암에서 이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아주 높거나 그거에 노출될 경우에요. 석류나 이런 이제 뭐 인삼 이런 데 있는 성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화학 구조상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방의 혹이나 암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의사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슴 성형하면 유방암 잘 걸린다. 아닙니다.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이제 보형물 위험성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형물로 인한 유방암의 사례들은 아주 일부의 브랜드에서 어떤 특수한 제품에서만 나온 거고 그 외의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슴 제거하면 유방암 안 걸린다.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BRCA1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상당한 고위험군이었어요. 그게 있으면 보통 유방암, 난소암 이런 분들은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6배, 7배가 높고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80%까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일반인들에게까지 그 얘기가 적용되냐, 그럴 필요까지 있냐 이 얘기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검진 잘 받고 조기 발견만 해도 유방을 보존하면서 수술할 수도 있고 그래도 수술 안 하고 또 정기 검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유전자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지어 피임약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 네,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지어에 대해서도 95년인가 의학 인류학자라고 하는 시드니 로스 싱어라는 사람이 이제 출간한 책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브레지어를 24시간 내내 착용하고 잘 때도 안 벗는 사람이 유방암이 생긴 확률이 한 4분의 3이라고까지.
그렇게 왜 유방암이 그 브레이저에 의해서 좀 더 높아지냐에 대한 가설은 브레이저를 착용하고 있으면 유방의 어떤 움직임이 없잖아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방의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유방 안에서의 림파선의 흐름이나 노폐물의 배출,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탈성화되는데 그런 걸 제약시키고 있고 유방 자체가 항상 온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에스트로겐의 활성화나 좀 영향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가설을 제시하더라고요. 피임약도 유방암의 발생 위험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임약 성분도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 두 개로 이루어진 약들이 많은데 그 두 개가 원인이 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과거에 그냥 복용하다가 이제 중단한 경우랑 현재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복용하는 분들은 좀 더 주의를 가져야 되고 현재 중단하셨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냥 실제로는. 네. 남자는 유방암 안 걸린다. 역시 노입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 1명 정도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유방에 있는 암으로 나온 거죠. 그런 분들도 절제하는 거예요? 유방암이 있는 부위는 절제를 하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남성분들은 당연히 유선 조직이 좀 있는 거죠. 유선 조직이 없는 데서 생길 수는 없는 거죠. 암 등록 통계상 9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죠. 한 명도 아니에요. 유제품이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할 수 있고요. 태목. 뭐 2020년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예방의학 하시는 프레이저인가 하는 분인데요. 논문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 가지고 7, 8년 정도 연구를 했는 것 같아요. 우유를 적게 먹는 사람, 뭐 안 먹는 사람 뭐 이렇게 쭉 봤더니 우유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유방암이 이쪽보다 한 1.5배 높았대요. 한 두세 잔 이상 마신 사람들 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우유뿐만 아니라 유제품도 약 한 1.2배? 그러니까 20% 정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결론을 냈어요. 아직 왜인지에 대해서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도 이제 후속 연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균형 있게 하시면 되지 막 너무 과한 건 항상 좀 다른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하는 또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하루 몇 잔 이렇게 제한하기는 좀 어렵지만 경각심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반드시 가슴을 절제해야 한다. 아닙니다. 유방암에 걸려도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방을 보존하면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유방 수술하면서 동시에 복원 수술까지도 보장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가급적 유방을 보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유방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건 유두 주변이 중요한데요. 옛날 피부로 같이 많이 절제를 했거든요. 유두로 포함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유두나 피부로 많이 살리는 수술법을 뭐 절반 이상에서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유방암의 속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또 많은 여성분들에게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기검진 잘 받으시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유방을 다 절제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시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거나 본인에게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유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